통계청 인구 추계상 올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61.8%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72.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55세에서 79세 고령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98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